새학기가 시작됐다. 뻔하고 뻔한 학교지만 특히 기대가 되는 학기다. 왜냐면 오, 지수! 예뻐졌는데? 야, 뭐래. 애들이 들으면 나 욕먹는다. 어, 동진이다. 잠깐만. 야, 강도희. 그러니까 전교 1등 티 내지 말랬지? 왜냐면 오랜만에 도희랑 같은 반이 되었기 때문이다. 환자, 나 이거 모르겠어. 여기서 X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? 응? 어? 어. 넌 이것도 모르냐, 밥티나? 자, 그래서 이 값이 나오는 거야. 알겠어? 야, 나 미친 것 같아. 하루 이틀이야? 아니, 나 방금 너한테 설렐 뻔했다니까? 안 본 사이에 키도 좀 큰 것 같고 목소리도 좀 굵어진 것 같은데.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? 뭐라는 거야, 도토리 같은 게. 뭐 도토리? 야, 너 꼰대 같거든? 꼰대? 내가 어딜 봐서 꼰대냐? 네 옛날 별명 다 까줄까? 그렇게 나오시겠다. 그럼 유치원 때부터 다 까보든가. 너 똥싸개 기억 안 나 혹시? 똥싸개? 어, 똥싸개. 야, 그건 네 별명이야. 네 별명이었잖아. 내가 언제 똥싸개였어? 너 좋아해. 우리 사귀자. 그래, 사귀자. 진짜? 대신? 우리 비밀 연애로 하자. 뭐? 비밀 연애?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말하고 싶어. 아, 그런 거라면 알겠어. 아니길 바랬는데. 아, 뭐야? 뭔데? 나 바빠. 할 말 없으면 갈게. 야, 강도희, 너 나랑 몇 년 친구냐? 뭐래, 유치원 때부터 친구잖아. 근데 너는 크면서 점점 재수탱이가 되니까 친구가 맞나 싶기도 하고. 됐고, 우리 의리를 생각한다면 솔직히 말해. 너 서태균하고 사귀냐? 맞지? 아니? 아닌데? 설마 했는데 표정 보니까 맞네. 너 거짓말 못하잖아. 아, 아니, 사귄 거 오래 안 됐으면 괜히 상처 맞지 말고 얼른 정리해. 나중에 울고불고 질질 짜면서 후회하지 말고. 원래 얼빠인 건 알았는데 하필이면 골라도 왜 바람둥이 서태균이냐. 간다. 뭐야? 지가 무슨 상관인데? 못 쓸 주제. 아우. 며칠 안 가. 일은 터지고야 말았다. 그렇게 차였어. 근데 나 진짜 분명히 들었거든? 아니면 내가 진짜 오해한 건가? 아니야.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의심했을 거야. 서태균 소문 안 좋은 거 하루 이틀이냐? 잘 헤어졌어. 이 답답아. 너 서태균이 정말 그런 놈인지 모르고 만난 거야? 뭐야, 반자. 넌 알고 있었어? 그런 거 같은데? 그냥 가지고 논 거잖아. 비밀 연애 오케이 하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끝난 거라고. 야, 태균이도 나한테 진심이었거든? 진심이든 아니든 왜 그렇게 됐는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아? 애초에 사람 겉모습만 보고 만난 네 잘못이 가장 크다고. 그래, 내 잘못이다, 내 잘못. 야, 위로는 못해줄 망정. 애한테 왜 그래? 그래, 괜찮아. 다 잊어버려. 하, 진짜 신경 쓰이게. 야, 강도희, 아까랑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. 너가 하도 바보같이 그러니까. 아, 또 잔소리냐? 나도 충분히 상처 받았거든?
연애도 모르고 공부만 하는 반장님이 뭘 알겠냐? 야, 뭘 몰라. 너처럼 그딴 놈 만나서 그런 바보 같은 짓 할 바에는 그냥 혼자인 게 낫지. 너야말로 너가 진심이 뭔지 알기나 해. 얼굴만 잘생기면 그냥 좋아가지고. 아, 사과하는 거야, 잔소리하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? 됐다. 암튼 그런 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마라. 간다. 뭐야? 왜 저래? 시간이 갈수록 도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. 워낙 밝은 아이니까.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해? 왜? 오늘 학교 끝나고 나랑 영화 보러 가자. 애들이랑 가. 다 안 된대. 나 과외. 나 그거 진짜 보고 싶은데 안 돼? 그래, 같이 생각해보고 이따 연락할게. 반장,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. 알겠어. 내가 언제 못 온다 그랬냐? 너 과외는? 취소했어 그냥. 오. 우이. 안녕. 동진이도 있었네. 너 못 온다는 줄 알고 애들한테 혼났지. 뭐냐? 설마 우리가 방해한 거야? 야, 나 눈 녹거든. 그럼 내 눈은 장식이냐 그러면? 승아는? 아니. 야, 민승아, 네 건 네가 들어라. 와, 친구가 뭐가 없구나. 연애하더니 완전 다른 애가 됐어. 네가 좋아? 응. 나도.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. 너네는 나중에 놀래키지 말고 미리 말해라. 야, 나 눈 높거든? 야, 그 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? 저 위! 저 위 어디? 저 하늘이요. 어디? 야, 나 하늘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낯설기에 설레이고 처음이기에 소중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지금부터다. 뭐라는 거야, 도토리 같은 게. 뭐 도토리? 야, 너 꼰대 같거든? 꼰대? 내가 어딜 봐서 꼰대냐? 네 옛날 별명 다 까줄까? 그렇게 나오시겠다. 그럼 유치원 때부터 다 까보든가. 너 똥싸게 기억 안 나 혹시? 똥싸게? 어, 똥싸게. 야, 그건 이별명이야. 이별명이었잖아. 내가 언제 똥싸기였어? 나 오줌쟁이였어, 엄마. 내가 언제 똥싸기였는데? 수학책. 아휴. 야, 받았어. 받았어. 저 승아 해? 하이! 어디가? 승아! 하이! 간다!